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RxJS에 대해서 대략 30회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러닝 타임은 3시간 정도 되겠네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RxJS는 Angular에 정말 많이 쓰이는 프레임 라이브러리입니다. ReactiveX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죠. ReactiveX.io 사이트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뭐 재미있고 또 계속해서 최신 기술들이 업데이트된 버전들이 나오니까 그것들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전에 프로그래밍 하던 수준에서 정확히 한 차원 업데이트 시켜주는 얼마나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이 수업은 이전에 그러니까 앵귤라 초급 중급에 속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 자체가 앵귤라 중급에 들어가 있는 수업이고 이 수업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앵귤라 초급과 타입스크립트 중급, 앵귤라 머티리얼 초급 이 세 개는 이수를 하고 여기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쉽게 무난히 3시간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무한정 걸리겠죠. 자세한 내용은 전체 코딩 내용은 여기 코디드 코리아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준비를부터 좀 해야겠죠. 준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모듈부터 볼까요? mModule ts 파일로 볼 텐데 지금 요 내용은 그대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걸 그대로 쓰게 될 겁니다. rsjs 이게 옮겨졌다고 돼 있네. 이건 지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우고 해서 보시면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 모듈 기타 모듈들 있고 그리고 맷 모듈들도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둘레 6가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계속해서 가져다 쓸 겁니다. 그래서 맷 모듈 가져다 두시고 그리고 만든 것이 RxJS 튜토리얼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름 붙이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그리고 기타 이제 임포트도 이와 같이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Angular Fire 모듈 Initialize App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빼놓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Angular Fire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면 Angular Fire 관련되는 모듈들 요 녀석은 이 두 개 그리고 요 import에서도 마찬가지 Angular Fire 요 녀석 요 두 개는 빼고 나머지만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RxJS Tutorial Component TS Component군요. 이건 HTML 파일에서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클릭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ng-file에 있군요. 요 녀석입니다. 예쁘죠? 클릭하면 요 bro create me 이렇게 컨솔로 오고 시키고 있죠.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앱 컴포넌트 HTML 들어오면 요거만 들어있고 다른 건 없죠. 이건 일단 빼놓고 그리고 RxJS Tutorial Component TS 파일 셀렉터 이렇게 지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ng-on-init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Document Query Select Button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클릭해서 console log Yo bro create me 요게 이제 console 되죠. 요 문장이 만약에 익숙하지 않다 조금 이게 좀 새롭다 하는 느낌이 드시면 코디드 코리아의 초급 4년차입니다. 초급 4년차의 타입스크립트 코딩 연습 그죠? 타입스크립트 코딩 요 수업을 듣고 오시면 됩니다. 타입스크립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건 자바스크립트이긴 한데 타입스크립트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그 이 정도의 코드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냥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기쁘게 Learn RxJS 이 책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비디오라든가 쭉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도 아주 좋은 좋은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참고 도서들이죠. 그래서 다운로드 PDF 오른쪽에 있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관련 교재 그리고 기쁘게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 넘어갑니다. 총 204페이지고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쭉 다양한 예제들이 쭉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쭉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